클랜이 방송 안 보잖아 이거 지금. 어, 안 보지. 어, 내가 무조건 이겼었어. 어, 제 방도 안 볼 것 같은데 이거. 뭐가 있지 클레어님은. 자, 15대 30입니다 이번에는. 15대 30. 이거는 15대 BK. 케이 15점. 핵카드 진짜 뺏겼네 초구. 그렇게 핵카드 초구 뺏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좀 약하다. 좀 약해. 아, 유튜브에 너 혼자 있어? 그래, 잘 있어. 매니저 너라도 봐라. 너라도 좀 지켜봐라 유튜브를. 자, 2점. 자, 이렇게 빼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넉넉히 빼. 이거는 넉넉히 종을 넉넉히 빼고. 붙어있으니까 회전을 줘야 돼. 20이 이쪽 비에 가까이 붙어있잖아. 일적구가 회전을 줘야 돼요. 꼭 안 주는 사람이 있어. 안 주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 잘못하면. 자, 이거, 자, 공이 붙어있잖아요. 일적구한테 충격을 주면 안 돼. 충격을 주는 순간 내 공 돌아가. 충격을 안 주고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회전 살려서 터치. 이게 좀 어렵네. 이게 어렵죠? 나 같으면 이거 뭐한 땄지. 야, 끌라고 줘 이거. 오마우쇼로 이렇게 뚱뚱하게 접전 없어. 정민이 들어왔어. 자, 이건 볼 것도 없어. 쓰리 가락이야 무조건. 이런 건 어떻게 치냐면요, 무조건 회전 다 주고 쳐요. 회전 다 앞에다 찍으면 회전 다 줘버려. 30에 걸려있지. 나 같으면은 여기다 다 찍어버려. 여기다가 이거는 외워놔. 30에 걸려서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코너로 와요. 근데 코너보다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찍어야지. 회전 다 주고 이런 거 외워놓는 게 좋아. 이런 거는 이렇게 회전을 죽이면은 스톡 차이가 틀려. 가끔 내가 스트로크 좋으면은 들어가고 스트로크 안 좋으면 짧게 빠지고. 이런 건 외워버려야 돼. 이 벽에 붙어있는 공일수록 이쪽에 이 20 아니 30 위에 있는 공일수록은 회전을 다 주고 쳐있는 연습을 꼭.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들어가야 돼. 내 공이 빨리 나오고 여기서 쑥. 여기 위에 있으면 시스템 필요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30 위에 쓰리가락 떴다 맥스 공으로 다 쳐버려. 맥스 회전 다 주고 비틀고 상관도 없어. 맥스 공으로 다 외워놔요 각을. 먼저 통과가 돼 이거. 이렇게 학구 자, 학구 짧게. 이 공은 여기까지 나와야 돼. 살벌해 여기는 테이블. 거리야 들어간다. 공 한 개는 되겠지. 아, 공 한 개는 되지. 공 한 개는 되는데 이게 된다. 그 다음에 공 두 개. 이거는 뭐냐, 이 공을 쳐다보니까 그래. 일적구를 쳐다보니까 내 스트로크가 틀려지는 거예요. 일적구를 쳐다보면서 스트로크가 나가니까 일적구가 부딪히는 게 틀리지. 탕 소리 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 일적구는 되는데 왜 점수가 까져가지고. 아야, 까지면 안 되는데. 일적구 안 움직이게. 야, 이거는 반발력으로 쳐버렸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반발력으로 쳐버린 거죠 조단으로. 오마오시 맞아 있어요. 큐 끝만 마지막에 올리면 이렇게. 방금 봤죠? 중요한 거 봤죠, 방금?
못 봤음 말고. 땡큐 베리 감사님 추천 땡큐 쌉싸비우스. 방금 안 봤죠?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어요? 방금 해커 친 거 안 봤죠? 해커 어디 쳤어 방금? 여기 브릿지를 여기 브릿지를 댄방 브릿지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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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들어올림이 아니라 댄방 브릿지 이렇게 놔야 돼. 근데 해커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풀어놓고 쳤어. 이렇게 여기다만 걸쳐놓고. 이건 뭐냐, 내가 무시적이 나와도 Q가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놓으면 잘못하면 다운이 되잖아. 들리게 하려고. 올리면 공이 여기서 안 끌려. 맞고 관통이 돼. 근데 하단으로 꽂히면 이게 끌려. 고마워서 짧게 나와. 이해했죠? 이제? 내가 이걸 끌어야 한다. 이걸 끌어야 한다. 만약에. 만약에 이크익 했어. 이거 아니고. 끌어야 돼. 이렇게. 끌어서 이걸 쳐야 돼. 그래도 똑같아. Q 끝은 올려야 돼. 대신 당점이 낮은 상태에서. 이해했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요. 오늘 시청자가 별로 없으니까 꿀팁을 많이 알려줄게. 개 꿀팁을. 시청자가 많을 때는 꿀팁을 알려주면 막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머리 아프니까. 시청자가 적을 때 꿀팁을 알려줘야 나중에 시청자가 없을 때도 계속 보죠 이 방송을. 쉽대요. BK 잘못하면 당구 접겠네. 다운샷? 다운샷은 우라칠 때 한번 시대지. 우라칠 때 우라. 자 봐, 공이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어. 근데 이렇게 놓고 내가 우라를 쳐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근데 내가 칠 때 상단 3팁을 치면 네? 이 공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아. 내 상단 3팁으로 원쿠션까지 탕 때려놨을 때 부드럽게 밀었을 때 이렇게 빠질 것 같아.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점수 때면은 30점 때까지도 이거를 두께로 줄여. 얇게 얇게 줄여서 나간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이때 얇게 줄인 게 아니라 Q가 내려가야지. Q 각도가 들려야지. 살짝 점점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점 들려야지. 그러고 치면 원 투에서 반응이 보통 내가 상단을 줬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순간 이렇게 되는데 원 투에서 점점점 이렇게 길어지지.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두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Q 각도를 많이 올리면. 왜냐면 내가 스피드를 잘못 넣으면 커브가 생기거나 스쿼드가 생기니까 이때 두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라를 칠 때는 맞아 있다는 거. 우라를 두께를 변화시키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 잘 맞는 날은 두께가 잘 보여. 뭐 반 두께, 3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 뭐 8분의 1 두께도 쪼개서 치는데 두께 내가 하나는 이 정도 뭐 반 두께나 이런 두께는 잘 맞추잖아. 3분의 2 두께도 잘 맞추잖아. 그 두께 겨냥하고 Q 각도가 점점점 이렇게 이해했죠? 그렇게 치는 거야. 두께는 많이 변화시키면 힘들어요. 우라는 쫑도 많이 보이고 당점하고 Q 각도 당점을 찾아야 돼 무조건. 우라는 당점. 모든 당구의 마지막은 당점이지 뭐. 얼마나 많아 당점이. 몇 가지야 도대체 이게. 몇 개야 회전이.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찾아내야지 빨리. 초구를 놓고 많이 쳐봐요. 초구는 점이 찍혀 있잖아 당구대마다. 초구를 놓고 다운도 해보고 업도 해보고 비틀기도 해보고 여기 이만큼 당점도 줘보고 막 해봐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100개 정도만 쳐보면은 좀 답 나와. 당구는 답이 없어요. 비틀어도 돼. 반대로 비틀어도 되고 올려도 되고 내려도 돼. 단지 보기 싫을 뿐이야. 상대방이 봤을 때 보기가 싫을 뿐이지 결국은 득점하는 게 목표인데 당구에서.
내가 비틀어도 비튼다고 해갖고 하차 비틀어갖고 별로네. 근데 알수는 폭발해. 나중에 뭐라고 못해 그 사람한테. 나 이기고나 말해 멘트가 나오지. 내가 비틀어서 못 친다고 해도 네가 나 이겨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학구 잘 치는 법? 큐 스피드가 빨라지면 안 좋아요. 큐 스피드가. 학구는 여자가 잘 쳐. 왜냐? 큐 스피드가 어느 정도 일정하니까. 등속이라고 하지. 근데 등속으로 나가더라도 마지막에 샷은 매듭을 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야 돼. 매듭을 짓는 순간 공은 분명히 회전을 먹어. 그걸 잘 감안하고. 그리고 학구 칠 때 일적구하고 내 수구하고 거리를 꼭 확인해야 돼. 일적구랑 가깝다. 매듭을 빨리 짓고. 일적구에 멀다. 매듭을 늦게 짓고. 그게 중요한 거야. 모든 당구는 일적구 거리. 이걸 선택해야 돼. 일적구까지만 내 회전이 먹게 치면 돼. 일적구까지만 내 스트로크 나가면 되는 거야. 멀리 있어. 이게 멀리 있어. 끌어야 돼. 스트로크 완전 다 풀어 나가야지. 풀로 쫙 붙여가지고 공을 나가야 끌리지. 여기서 깨짝깨짝 톡 치면은 맞고 다 풀려버리지 공이. 근데 가까이 있어.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 스트로크를. 많이 넣으면 많이 끌리잖아. 당구지 조금 저점자분들이 공을 좀 알았다고 해갖고 이렇게 우라가 떴어. 이 공은 이렇게 칠 거야. 이렇게 우라로 가까운데 불구하고 스트로크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고 확 끌려버려. 아주 작게 빠져. 조심해야죠. 이거 안 내려갔지. 이 테이블이 살벌해. 3로 안 맞으면 4가 없어 거의. 횡단을 쳤을 때 3로 이렇게 안 맞는다. 4단은 무조건 마이너스 걸려. 거의 돌아버려 이거. 득점. 다행이네. 빵은 안 먹었네. 아이고. 20점 중반, 20점 뭐 후반 다 우라고. 어떤 연습? 연습은 스트로크이지 뭐. 스트로크인데 우라고를 일단 제가 쳐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20점에서 27점까지는 회전을 싹 주고, 회전을 다 주고 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팁을 빼지 마 웬만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팁을 빼야 돼요. 빼는 거고, 회전을 다 주고 연습을 하세요. 그냥 회전 다 주고, 회전 다 주고 풀샷으로 뭐 세게 치든지 탄력 있게 치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우라고 하고 어느 정도 회전을 다 주고 다 맞춘다, 이때 점점점 이제 힘이 빠지는 거지. 힘이 빠지면서 공을 이해해야 돼. 근데 회전을 빼고 팁을 빼고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날은 분명히 팁이랑 두께랑은 맞았는데 이 오른팔 스트로크가 잘못돼갖고 에러를 하고, 어떤 날은 스트로크랑 두께랑은 맞았는데, 근데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에러가 나면 아 이 공이 분명히 맞은데 왜 에러했지? 여기서부터 막 이제 혼돈이 오는 거지. 두께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이 감각은 최고조로 올릴 수 있어요. 죽새 4대천왕은 또 누구야? 팬가입이 안 됐네? 죽새 4대천왕? 근데 왜 나를 아는 척해? 누구야? 그럼 내가 모르잖아 어차피. 4대천왕은 나를 알아도 나는 4대천왕을 모르잖아. 그잖아. 웃지 마 말고 팬가입을 해야지. 웃으면 뭐해?
펜갈불 해야지. 이해했죠? 국수 먹었지, 밥이랑. 국수? 국수? 국수를 먹었다고? 국수? 국수를 언제 먹었지? 아, 먹은 게 하도 많아갖고, 국수가 생각이 안 나네. 비빔국수. 아! 국수 먹었으면은. 죽빵일지? 죽빵일지? 국수를 먹었다고? 아, 갑자기 또 머리 아프게 하네. 몰라! 세상을, 머리 쓰면 사기 싫다. 머리 써서 용 모양 욕골로 살고 있었는데. 자, 우라 뚱뚱하게. 아, 얇게 쳐버리네. 자. 아, 이번에 알숙 많이 나오네, 커. 요게 어렵네. 요게 어려워. 진짜 이 사이로 빼면 살벌한 사이즈고, 뚱뚱하게 쳐야겠지, 이렇게. 아, 콜콜콜.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죽새님? 내일 온다고 했죠, 내일. 내일 참가하죠. 뭐야, 목요일이라고? 수요일이 아니라? 잘못됐네. 그러면, 아, 목요일날, 오케이, 오케이, 맞아, 목요일날. 목요일날이요? 목요일날 콜, 맞아. 아, 깜짝 놀랐네. 목요일 맞아요. 수요일날 우리 방송 없어. 맞아. 아, 계속 나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사대천하님이. 피건맨 하면 바로 알아들을 것을, 갑자기 뭔, 국수를 먹었네, 뭘 먹었네 하니까 헷갈렸어. 국수는 맨날 먹는데, 뭐. 여기서 어지럽지, 이런 초이스 나오면요, 여러분.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요일날 뵙고 또 놀죠. 이런 게 어렵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초이스 자체가 헷갈리는 거야. 이걸 칠까, 이걸 칠까. 쥐나지, 뭐. 더블 스트로크이 이렇게 나가면 과하게 들어가야고. 아, 접시했어? 아깝이. 하프 플러스 노인물리스 시스템 말고 겁나 많아요. 노브레님 겁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만 써서 선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세 개를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죠. 근데 저는 시스템 많이 써요, 쓰기는. 근데 좀 뭐 기준점 없을 때. 우라코는 솔직히 시스템 안 써. 별로 쓰긴 써. 쉬운 공들 안 써. 조금 까다롭다, 포쿠션으로 맞춰야 한다 이런 거는 보지. 몇 출발. 그러니까 시스템은 알면 알수록 좋다. 그러나 머리가 아프다, 외워야 하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10초 안에 계산이 끝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지치지. 언제 로브레님 오시면 알려줄게요. 괜찮은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에서. 여기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시스템 모르는 사람들은, 5나 프랑 이제 세 가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는 순간 나가버리지. 아, 또 뭔 수학을 하고 있고 뭐 이상한 걸 하고 있냐고 나가버려. 그래서 못 알려줘요. 자, 20이 어려워. 여기서는 20이 다 앞으로 빠져나가. 도그레인님 추천 땡큐 쌉싸비우스. 자켓 칠라오네. 이건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 씨, 살벌합니다 20이. 여기서는 이 테이블에서는 진짜 어려워요. 하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는 자켓 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악마의 자리에서는 악마의 자리. 자, 회전 다 살려야 돼. 이건 다 살려서 똥창까지 스피드하게 스트레이트로 많이 나가면 여기 타요. 죽여쳤지 이거는요. 죽여치면 이렇게 힘들다. 빵꾸? 빵꾸? 빵꾸 뚱뚱하게 치면 뭐 맞아 있죠 이거는 회전빨로. 그러나 보통 이렇게 빠지지. 내공이 빨랐지 스트로크이. 이게 쿡 하고 눌러야 하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임팩 순간 맞고 공을 더 붙이고 나가는데 임팩 순간 빨리 튀어나가버리고. 머릿속에서 아는데 이게 잘 안되는거지 그날그날. 공도 어렵네. 야, 이거는 왔다갔다 하는 순간 잘못됐지. 뭐 길게 빠질 것 같은데. 우라치는 것 같지 이거. 우라치는 것 같죠. 길게 빠질 것 같아. 머리 쥐 났네. 머리가 쥐가 났어요. 다니엘 코미어님 추천 땡큐 쌉싸비우스. 코미어 감사. 코미어는 내가 봤을 때 당구 많이 들 것 같은데 치는 게. 오늘은 비록 졌지만 코미어는 당구 많이 낼 것 같아. 식용응식님 추천 땡큐 쌉싸비우스. 두지 코미어 너는 내 봤을 때 매일 친다는 전제하에 매일 치면은 10월 말까지 있잖아? 최하 20점. 최하 20점까지 간다. 내가 장담한다. 원래 그런 거야. 10월 말까지 있으면 최하 20점 넘는다. 20점 넘어, 너는. 그러지. 그런 것도 있지. 밤토리는 좀 걸릴 것 같아. 점수 올리려면 자신감도 없고 좀 걸려. 자신감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 6점, 10점. 이게 저희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가 좀 느린 것 같네, 아프리카보다. 나머지 5개. 너는 좋은 게 안 보였어, 근데. 코미어, 너는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좋은 건 안 보였어. 근데, 밤토리는 완전히 쫄아있는 게 완전히 눈에 보였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지. 본인이 쫄았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보면 도는데. 당구도 연기를 잘해야지. 고두심처럼 연기를 잘해야 돼. 나는 안 쫄고 있다. 막 여기서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안 쫄고 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마지막 방송이야 이게. 그렇지, 쪼갱말이 맞아. 시시각이 쳐야지.
어차피 죽는 거 뭐 얼마 죽어? 시시각에 아니면 공 때려 패버려야지 막 세게. 접시치죠 접시. 많이 밀어야 돼 그 공 자체를. 삑사리 나고 공을 한 번 더 건드려. 공이 포지션 갈까봐. 삑사리가 났는데 공을 한 번 더 때려. 포지션이 될까봐. 이럴 때 맨 다음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꼭 해야 돼요. 너는 잘 치더라 쪽에. 오늘 시작이 잘 치던데. 근데 뭐 예능하려고 처음에 치고 막 뛰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가끔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너는 상관없어. BJ니까. 오늘 참 치면 너 월요일 맨날 투입돼야 할 것 같다. 어떡하냐. 와도 너를 못 이기는데 지금 20점 별들 전쟁들에서 너 이길 사람이 없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그러면 다음에는 월요일날 네가 먼저 처음 월요일부터 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월요일날 지면은 안 치게 해줄게. 근데 난 이길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쳐도? 네가? 싫기는 알았어. 또 그때 가서 얘기하자. 뭐 그런 걸 뭐 다음 주 월요일 경기를 뭐 우리가 벌써 뭐 하면서 머리가 아플 일이 뭐가 있냐 인생이. 인생 일, 다음 일을 전날 생각하자. 일주일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래 시합 안 나가는데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직업이잖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쳐야 돼. 치기 싫어도 쳐야 돼. 직업인데. 말도 해야 하잖아. 직업인데. 어쩔 수 없어. 쪼갱아 울지마. 울어도 소용없어. 울어도 소용없다. 아 들어가세요. 그럼 그리고 끝나고 또 한 잔 먹고 풀고 오빠 뭐가 짜증나고 뭐가 힘들었어. 그래 내일은 그러면 3시간만 쳐라. 내일은 말 조금만 해라. 이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인생이 그런 거지. 정확하지? 알았어. 자,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 조금만. 이런 건요. 땡큐. 쪼갱이 인정해주면 뭐 편안하지 뭐. 끝나버렸네. 아, 방송 할 만하니까 끝나네. 참, 아쉽네.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해커가 이제 해커가 마무리 짓고 해커가 마무리 짓고 나 유튜브 지금 2,000명 보고 있지? 유튜브 아니 1,000명 정도? 1,000명? 지금 한 2,000명 보고 있나 유튜브? 자 예 야, 4,000명 보고 있네, 4,000명. 야, 역시. 야, 4만 명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 잡들이 들어왔구나. 잡들이 들어왔네. 야, 지금, 빵타기 형하고, 잡들이하고,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야, 화질이 잘 나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